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라디오 YTN의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외국계가 점유하고 있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는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웨이브를 지난 18일에 출시했는데요. 예능뿐만 아니라 대작 드라마에 투자하는 등 오리지널 콘텐츠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웨이브라는 이름처럼 아시아와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도 큰 파도를 일으킬 수 있을지 오늘 뉴미디어 트렌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9월 22일 일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라디오 YTN. 네,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해 주실 분,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시죠.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 뉴의 김조환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수요일에 그 국내 방송 3사와 SK텔레콤이 투자한 웨이브 통합 OTT 서비스가 시작이 됐어요. 네네. 네. 이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던데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뭐 통신사와 이제 지상파 방송간의 어떤 화학적 결합이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지만,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넷플릭스가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네. 뭐 물론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넷플릭스가 유료 서비스로는 1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불과 작년만 해도 푸기 아니면 옥수수가 훨씬 더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은 넷플릭스 사용자가 훨씬 많습니다. 옥수수는 사실 지금도 300만, 500만 가까운 사용자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돈을 내고 쓰는 서비스는 아니거든요. 옥수수는 휴대전화에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 탑재가 돼서 나오죠. 네. 건들 요금제가 들어있어서 네. 고객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이거를 유료 사용자라 보긴 어렵고 푹은 한 72만 명에서 이제 정체되고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지금 뭐 여러 조사 기관들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200만이 훌쩍 넘는 사용자 측면에서 네. 넷플릭스는 이미 200만이 넘었다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방송사도 위기라고 생각이 들고 통신사들도 결국엔 5G 시대가 되면서 이 동영상 서비스만큼 데이터를 또 많이 쓰는 서비스가 없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서로 간에 어떤 뜻이 맞아서 네. 진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OTT라 함은 저희가 이 시간에 많이 다뤘지만 자주 다뤘지만 오버 더 탑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는 TV라고 네. 보면 되잖아요. 네. 원래는 오버 더 셋탑박스에서 네. 이런 OTT가 나왔는데요. 이제는 네. 더 이상 셋탑박스 자체도 필요 없다. 그래서 TV 셋탑박스를 넘어선 서비스를 해서 OTT라는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넷플릭스가 현재 OTT 서비스 중에서는 단연 1위. 네. 200만 정도의. 여러 조사기관에서는 뭐 150만에서 250만 사이라고 하는데요. 네. 유료 사용자는 100만이 확실히 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뭐 토종이란 표현을 하지 말자라고 하셨지만 우리나라 그 토종, 푸기나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합쳐도 100만을 넘지 못하나요, 그럼? 옥수수를 어떻게 통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물론 멜론을 SKT가 떠나보내고 나서 플로라는 서비스를 최근에 런칭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대대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많은 가입자, 뭐 200만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옥수수를 사실은 버리는 거고 푹이 웨이브라는 서비스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옥수수, SK에서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자를 지금은 100만이 안 되지만 네. 뭐 2023년까지 500만까지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네. 통합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은 확실히 있어요. 뭐냐면 중복 투자가 없어지고요. 네. 그리고 옥수수 같은 경우는 지상파 콘텐츠를 확보하려면 큰 돈을 줘야 됐습니다. 네. 근데 푹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상파가 투자해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런 비용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메리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중복 투자가 없어진다는 점 그리고 컨텐츠를 이제 방송사 컨텐츠를 수급하는 것 외에 오히려 해외 컨텐츠 넷플릭스랑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해외 컨텐츠나 아니면 오리지널 컨텐츠에 투자할 만한 여력이 생긴다는 점들이
강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통신사가 갖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다. 네. 이런 점들이 장점일 것 같습니다. 네. 이 OTT 서비스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지. 사실 미디어계에서는 이 뉴스가 지난주에 아주 큰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에 또 앞서서, CJ E&M, 그리고 네. JTBC, 네. 여기도 OTT 합작법인 출범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런 뉴스도 나왔어요. 원래는 이 웨이브에도 이제 뭐 CJ E&M, 과 그다음 JTBC도 포함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CJ E&M과 JTBC는 어느덧 지상파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컨텐츠와 그렇죠. 네, 드라마들, 그러니까 예능과 드라마들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예능과 드라마에서 뭐 강자죠. 두 네. 채널이. 네. 그래서 이 둘이 합작한다면 굉장히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보시면 SK가 방송 3사와 이제 하나의 회사를 만든 거잖아요. 네. 이제 KT도 막상 이제 어떤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물론 지금 당장은 MOU 대상인 KT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네. CJ E&M과 JTBC 그리고 KT 이런 구도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군요. 네, 네, 네. 3사가 통합한 웨이브 그리고 CJ와 네. JTBC의 티빙. 네. 이게 과연 그 해외 드라마까지 전천으로 제공하고 있는 넷플릭스와 경쟁이 될 수 있을까? 사실 뭐 네. 기대 반 우려 반일 것 같은데 경쟁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확실하게 지난 예전과는 좀 달라졌어요. 지금 요금만 봐도 네. 예전에는 뭐 모바일, PC, TV 뭐 이런 3인이 이용했을 경우만 해도 16,400원을 냈어야 됐고요. 네. 그냥 하루 한 명만 모바일이랑 TV를 제외하고 모바일, PC만 해도 요금제가 되게 복잡하고 가격도 비쌌습니다.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보다도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졌었는데요. 네. 지금 발표한 가격으로 보면 베이직급이 HD로 볼 수 있는데 7,900원. 그러니까 뭐 기기나 이런 거는 전혀 따지지 않고요. 네. 스탠다드로는 두 명까지 볼 수 있는 FHD로 1,900원. 그다음 네 명이 동시에 볼 수 있는데 13,900원입니다. 네. 그리고 신규 3개월간은 4,000원씩만 비용을 받겠다고 하면서 가격적인 면이랑 뭐 화질적인 면이랑 물론 UHD급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은 콘텐츠는 없겠지만 네. 네, 웨이브도 넷플릭스에 견줄 만한 요금제를 가져갔고요. 그다음에 해외 콘텐츠들 미국 넷플릭스에서 계약하지 않은 미국 드라마들도 많이 뭐 매니페스트라든가 사이렌 더 퍼스트 뭐 이런 것들을 최초 공개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또 하나는 넷플릭스가 갖고 있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스포츠입니다. 아. 그러니까 라이브 콘텐츠인데요. 그러네요. 네, 그 부분을 또 강화를 해서 프로야구 멀티뷰, 뭐 VR, e스포츠 네. 채널 등을 오픈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와 견줄 수는 없겠지만 3천억 규모의 콘텐츠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네 오리지널 특히 녹두전이라는 KBS TV에서 방영하는 드라마에 100억 정도를 투자해서 네. 뭐 VOD 독점권을 가져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은 어려울 수는 있을 건데요. 근데 사실 넷플릭스나 이런 해외 서비스들이 한국에서 서비스할 때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돈을 많이 투자하는 부분은 역시나 한국 콘텐츠입니다. 근데 그런 콘텐츠를 가두리를 치고 그걸로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 거는 결코 뭐 우리가 뭔가 손해를 보거나 어렵진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의 방송사 지상파나 CJ E&M이나 아니면 JTBC에서 방영한 드라마가 넷플릭스 오리지널보다는 시작할 때는 훨씬 더 많은 인지도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결코 밀리진 않을 거고요. 근데 누군가 이긴다, 진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동방성장하는 쪽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요금제부터, 여러 가지 콘텐츠 부분까지 아무래도 절대 강자인 넷플릭스를 의식한 듯. 네, 네. 맞습니다. 네, 의식한 듯, 구성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지상파 방송사들이 지상파 서비스를 넘어서는 OTT 서비스에 공들이는 이유, 아마 그만큼 이 미디어계가 만만치 않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2주의 화제 영상 소개해 주셔야죠. 오늘은 어떤 영상 가져오셨어요? 근황 올림픽이라는 채널인데요. 근황 올림픽? 네. 네. 좀 이상하죠? 근황. 네. 근황이 궁금해 할 때 네, 근황이에요.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좀 신기한 건 우리가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은 들지만 실제로 그걸 방송사에서 모두 다 해소해 주진 못해요. 특히나 뭐 방송 출연 금지가 돼 있다거나 뭐 아니면 양물이나 뭐 어떤 여론 때문에 방송에 출연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근황을 알고 싶어도 근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기가 막히게 찾아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벌써 뭐 구독자는 12만, 13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네. 채널이 열린 지도 얼마 안 됐어요. 네. 언제죠? 올해 3월입니다. 올해 3월인데 네. 중요한 건 조회수들이 굉장히 폭발하고요. 사람들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 개 말씀드리면 네. 대마초 때문에 이슈가 됐던 아이언 씨를 인터뷰를 한다든지 폭행 사건으로 교도소에 들어갔던 뭐 정상수를 만나다. 네, 그다음에 뭐 왕진진 뭐 이름만 들어도 좀 예, 그렇죠. 네, 정말 궁금한데 네. 참 우리 그 방송에서 다뤄주기 어렵죠. 어려운 분들. 네. 네. 저는 이 영상 중에서 되게 독특했던 게 코요테 멤버였던 16년 차 성우인 김구 씨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 기사 본 것 같아요, 그분. 네. 네, 예전에 가수 하시다가 다시 성우 시험 봐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광고의 거의 대부분을 섭렵을 하고 계시고. 이분이요? 네. 목소리만 들으시면, 이분이 지금 이분이야? 라고 할 정도로. 그래요. 극장 가시면 앞에 극, 광고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한 70%를 본인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극장 광고의 70%를 그러니까 더빙하신. 우리는 잊혀지면 이 사람이 도대체 뭐 할까라는데 어떻게 보면 다 잘 살고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거나 뭐 그런 것들 들으면서 계속 또 찾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뭐 하죠? 이 사람은 뭐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콘텐츠는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끝이 없겠네요. 네. 방송에서 잘 이제는 잘 볼 수 없는 분들. 맞습니다. 어느샌가 사라졌던 분들. 도대체 그 사람 지금 뭐 하지? 이렇게 궁금했던 분들을 인터뷰하는 채널이다. 이 어디서 이런 걸 만들었어요? 정확하게 아직까지 저도 많이 검색을 해보고 알아봤는데 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제 스포츠 신문 계열의 분들이 나와서 네. 이제 영상을 시작을 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섭외력은 사실 이렇게 언론이나 미디어 쪽에 안 계신 분들이라고는 어차피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왜냐면 이분들을 어떻게 찾아서 그렇죠. 연락처를 일단 네, 수배해야 되니까 그렇죠. 연락을 하고 뭐 이 박사를 만나는 거라든지 이 박사요? 네, 통화죠. 이 박사님 만난 인터뷰가 조회수가 제일 높아요. 111만 네. 회고요. 2, 4만 43번 하셨다고. 저도 궁금했어요. 한때 정말 섭외 1순위였는데 네. 반짝 하셨다가 뭐 하시지?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절에 들어간 배우 윤동한 뭐 309만 회. 김캐리를 만나다. 룸살롱 실장이 된 전스타 해설가 뭐 194만 회. 그러니까 구독자에 비해서 조회수가 굉장히 높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재밌었어요. 통화자 씨를 만나다 분당 아파트 세자녀 명문대 이양승의 역전 홈런. 뭐 이런 제목들도 약간 기사 헤드라인 같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콘텐츠도 뭐 별다른 뭐 효과도 없고 그냥 인터뷰를 하는데도 좀 굉장히 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방송 콘텐츠랑 되게 흡사해요. 근데 다만 방송에서 다룰 수 없는 소재를 가지고 다룬다는 게 다르죠. 네. 방송 심의 규정 때문에 그렇죠. 네,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을 이렇게 다뤄주는 네. 유튜브 채널이 있군요. 네. 네. 오늘도 또 이렇게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이런 또 화제의 유튜브 채널을 쏙쏙 골라오신 김지원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 뉴의 김지원 이사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김소연 시청자평가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하셨나요? 네, 2주 전 추석을 맞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정규 편성, 목요일, 금요일은 연휴 특집 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조현지의 뉴스 FM의 새로운 코너 영준 책방을 중점적으로 짚어보고 다음으로는 추석 특집 듀엣토의 더 클래식에서 진행한 더 아티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추석 연휴에 저희가 특집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했었는데요. 네. 아마 연휴 기간 동안에 이 프로그램들 모니터링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뉴스 FM 조현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새로운 코너 영준 책방. 네. 어떤 코너인가요? 영준 책방은 우선 출연은 중앙대 남영준 교수님께서 하시는데요. 네. 다양한 청취자 사연과 의견을 받고 그중에서 몇 가지를 선정을 합니다. 사실 조현지의 뉴스 FM은 뉴스 중점적으로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청취자와의 소통을 좀 중심으로 기획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9월 9일 방송을 예로 들면 이제 청취자분께서 일에 슬럼프가 찾아와서 힘들다는 사연을 보냈는데요. 이분께서 이제 가장이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한 길만 보고 달려오신 분이셨는데 이분에게 정호승 시인의 플립에도 상처가 있다. 그리고 이정록 시인의 시집 아버지 학교를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자와 출연자께서 청취자에게 위로를 보내고 또 가장으로서 느끼는 책임감과 무게를 덜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이런 걸 통해서 청취자와의 소통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청취자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하겠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청취자의 사연을 듣고 그에 딱 맞는 책을 이 남영준 교수가 추천해주는 네. 진행. 청취자 개인에게도 큰 위로가 되겠지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다른 청취자들에게도 공감을 주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셨어요. 네. 청취자 사연 외에 이 코너에서 진행하는 다른 게 있습니까? 네, 이제 방송이 끝날 때쯤에 책의 부록처럼 부록 재밌는 도서관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짧게 전 세계 도서관 이야기들을 들려주는데요. 네. 지난주에는 이제 요즘 도서관에서는 소음을 금지하는 공간과 허용하는 공간을 둘 다 만들어서 소음 허용 공간에는 재봉틀, 뭐 작은 공작기계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곳이 많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책만 보고 가는 공간에서 책에 있는 것을 실제로 구현하는 공간으로 변신하는 게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책의 부록처럼 짧고 알찬 그런 코너 속 코너인 것 같습니다. 네, 구성도 알차고 또 이 뉴스 프로그램으로서 놓칠 수 있는 다양함이나 신선함을 챙긴 것 같다라는 네. 평가셨고요. 이번 주가 3주 차라고 하셨는데 진행은 어떻습니까? 진행이 3회 차인데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지난 7월 26일에 한번 출연을 하셨어서 그런지 조현지 앵커와의 호흡도 굉장히 좋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청취자 사연을 받는 거긴 하지만 다른 청취자들이 듣기에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선정하기 때문에 청취자들이 들으면서 많이 공감하고 또 앞으로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코너인 것 같습니다. 네. 9월을 맞아 새롭게 신설된 뉴스 FM 조현지입니다의 월요일 코너 영준 책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추석 특집 듀엣토의 더 클래식? 네. 네. 원래 듀엣토의 더 클래식은 주말에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이번에 이제 추석 연휴를 맞아서 목요일 금요일에 특집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아티스트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음악가분들 모시고 진행을 했는데요. 네. 10일 목요일에는 수원시립교향악단 상임단원 타악기 연주자 김성훈 씨, 13일 금요일에는 뮤지컬 배우 이지혜 씨가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방송에서 이제 타악기란 악기가 어떤 악기인지 뭐 어떻게 연주하면 되는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요. 방송 끝날 때쯤에는 듀엣토 분들과 실제로 악기를 연주하는 시간도 가졌거든요. 그래서 참 방송 시간 내내 굉장히 알찬 구성이 돋보였고요. 듀엣토 분들께서 질문을 굉장히 청취자 입장에서 많이 해주셨습니다. 비전문가 입장에서 호기심을 가질 만한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런 질문들이 출연자의 전문적인 답변 그리고 악단의 인사이드 스토리와 함께 균형이 잘 맞춰져서 듣기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유쾌하기도 한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네, 뮤지컬 배우 이지혜 씨가 출연하셨던 금요일 특집 방송은 어땠습니까? 금요일 방송은 전날에 비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너무 출연자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인터뷰가 진행이 됐는데요. 출연자에 대한 이야기도 좋았지만 좀 전날처럼 뭐 소프라노였기 때문에 무대, 뭐 뮤지컬, 오페라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무대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이야기를 좀 더 들려줬다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날 선곡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출연자가 그 디즈니 미녀와 야수의 더빙판의 주인공 역할을 했던 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이 직접 불렀던 벨, 그리고 뭐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뮤지컬 레베카 등 뭐 이렇게 오페라, 뭐 영화, 뮤지컬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소프라노 곡을 들려줘서 인터뷰도 선곡처럼 좀 다양성을 추구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은
듀엣토의 더 클래식 추석 특집 프로그램과 뉴스FM 조윤지입니다의 신설 코너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김소연 평가원님, 오늘이 아쉽게도 저희 마지막 방송이시잖아요. 네. 네. 그동안 애쓰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밖에서도 좋은 의견 언제든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소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신체적인 장애도 굴하지 않고 다양한 역량을 뽐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스스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대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36회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오는 24일부터 열린다고 합니다. 어느새 36번째를 맞았는데요.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이틀 앞으로 다가왔네요. 오는 24일에 개막하는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올해 전국장애인 기능 경기대회는 9월 24일부터 네. 27일까지 4일 동안 전북 전주에서 개최됩니다. 네. 올해 전국대회는 그 36회째를 맞았는데요. 선수 외에도 선수 가족이나 선수단까지 합하면 약 800명 정도가 참가하는 아주 큰 규모의 행사입니다. 이 대회는 장애인의 기능 개발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와 기업이 관심을 유도해서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장애계에서는 아주 큰 행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수상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네. 일단 입상자는 최대 1,200만 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그 비장애인 기능대회와 같은 수준이고요. 상금 외에도 해당 직종의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면제되는 그런 특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직종에서 금상을 수상한 분들은요, 선발전을 거쳐서 4년마다 개최되는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대회에 우리 대한민국 대표선수로 출전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전국 최고의 장애인기능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상금과 함께 장애인 기능 명장이라는 타이틀도 얻게 되는 거네요. 이 기능 경기 대회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번 대회는 네. 총 42개 직종에 419명의 선수가 기능을 겨루게 됩니다. 네.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가구 제작과 같은 19개의 정규 직종이 있고요. 그리고 14개의 시범 직종, 또 e스포츠라든가 도자기, 그리고 그 바리스타와 같은 네. 레저와 생활기술 경기가 9종목이 또 추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 기능 경기라고 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비장애인 기능 대회와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최근에는 스마트 기기하고 또 IoT 기술이 그 발전해서 장애인이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어졌는데요. 이번 전국 장애인 기능 대회를 통해서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요즘은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반드시 어떤 물리적인 경계가 사실 줄어들고 있잖아요. 혁신적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장애인들이 역량을 더 잘 펼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레저와 생활기술 경기에서 바리스타가 발달장애인 특화 직종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제과제빵도 시범 직종으로 선보이게 되는데요.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3D 프린팅이란 시범 직종도 신설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관심을 모을 만한 그런 직종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제가 이 기능이란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공장에서 하는 어떤 수공업이라든가 이런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는 기능의 범주 자체가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많이 네. 넓어졌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대회에 참여하는 이 장애인 기능인들의 실력을 미리 좀 제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그 419명 선수들은 네. 이미 그 17개 시도의 지방 기능 대회에서 금상을 받은 선수들입니다. 네. 따라서 치열한 경쟁을 거친 뛰어난 선수들이 출전하는 만큼 경기 수준도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지금까지 9번 개최된 국제 장애인 기능 올림픽 대회에서 무려 7번이나 우승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도 이미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이틀 앞으로 개막이 다가온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에 대해 조종란 장애인 고용공단 이사장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 대회가 장애를 가진 기능인들의 실력을 겨루고 또 훌륭한 기능인들을 육성 장려하기 위해서인데 제가 이쯤에서 좀 궁금해집니다. 이사장님. 네. 이렇게 실력과 능력을 갖춘 장애인들이 실제 직업 세계에서 네. 많이 고용이 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면 네.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전 근로자의 3.1%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의무 고용제가 되어 있죠. 네네. 그런데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볼 때 장애인 고용률이 2.78%로 나타났어요. 뭐 이건 그 숫자로 보면 좀 미미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 처음 의무 고용 제도가 도입됐을 때는 그때는 29년 전이었고요. 네. 0.43%의 고용률을 나타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매년 그 계속해서 상향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 참가율에 비해서 장애인은 전체의 절반 수준에 아직도 그치고 있어서 네.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또 그중에서도 중증 장애인들의 고용이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초기에 비해서 장애인 고용률이 그래도 차츰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중증장애인 고용률이 낮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이 장애가 중증인 분들의 경우에는 기업에 우리가 뭐 의무 고용률이 있다고 하지만 마냥 고용하라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겠죠. 그렇죠. 네. 이에 대한 좀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공단에 취임한 이후에 가장 그 역점을 두고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그 중증장애인 고용 문제입니다. 네.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위해서는 그 직무 지도와 그 적응을 도와주는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이라든가 네. 그리고 직접 직무 체험을 통해서 또 취업으로 연결하는 그런 중증장애인 인턴제라든가 또 취업 성공 패키지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실제 공단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취업이 된 후에는 또 그 장애를 보조해주는 보조공학기기 지원하고 또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해주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그 직업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수단입니다. 네. 또한 그 장애 유형별로 중증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직업 영역을 개발하는 데에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장님 취임 이후에 이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참 반가운 얘기고요. 그 중증장애인에게 맞는 새로운 직업 영역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네. 직업 영역이란 사업을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 장애 특성에 맞는 새로운 직무를 개발하거나 또 그동안 장애인이 진출하지 못했던 분야로 직업 영역을 좀 더 확대한다든가 또 변화하는 산업 그리고 근로 형태를 반영해서 장애인 전략 직무를 개발하는 걸 우리가 직업 영역 개발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난해 그 저희가 개발했던 직무 중에 홀몸 어르신 살핌이라는 직무가 있습니다. 네. 이건 그 현재 LH주택공사에서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그 분들이 독거 어르신들이세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직접 댁으로 방문해서 네. 건강도 살피고 또 주택 관리도 좀 도와드리고 뭐 그런 일들을 하는 또 말법도 하고 그런 일을 이제 저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제 새로운 직무로 개발을 했고요. 네. 또 올해 개발된 직무로는 게임물 등급 모니터링 요원이라는 직무도 있어요. 네. 직접 장애인분들이 가정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모바일 게임물의 연령 등급이 적정하게 나누어져 있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네. 직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네. 실제 이쪽에도 장애인분들이 많이 고용이 됐고 또 재택근무이기 때문에 네. 중증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연령이 좀 있으신 장년층 이상 장애인분들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굳이 이렇게 막 이동하실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그 틈새 직무들을 많이 발굴해서 네. 중증장애인들이 진출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앞서서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에 발달 장애인 그 부분도 확대가 됐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중증장애인 말고 이 발달 장애인에 관련된 공단의 어떤 정책도 있을까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기능대회는 바리스타와 제과제빵 직종이 발달장애인 직종으로 새로 개설이 됐고요. 네. 최근 들어서 그 장애 인구가 정체 상태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중에서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장애 유형이 바로 발달장애인입니다. 매년 그 7, 8천 명씩 증가를 하고 있고 또 2022년도까지 되면 약 26만 명에 달할 것이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서 우리 공단도 현재 17개 시도에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순차적으로 개소하고 있고요. 발달장애인들이 실제 직무 현장을 그대로 재현한 체험식 훈련을 통해서 직업 능력도 키우고 또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 확대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능경기대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끝으로 우리 이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오늘 제가 그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를 좀 알리고 싶어서 나왔는데요. 네. 이 대회는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비장애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선수들의 기능 경기를 직접 방문하셔서 관람하실 수도 있고요. 네. 체험 행사라든가 다양한 부대 행사 등이 함께 병행해서 그 진행되고 있어서 볼거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회 출전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땀 흘리면서 노력해온 우리 선수단들에게 뜨거운 응원도 부탁드리고 또 국민들의 많은 관심도 부탁을 드립니다. 네.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전북 전주에서 네. 개최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36회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린라디오 YTN 9월 22일 일요일 순서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라이트하우스 패밀리의 하이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We're gonna get so high.